지금까지 마술은 잊으세요. 지금부터 세계 최고의 멋진 마술 쇼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옴달샘 마술단. 따란따란따란따란 따란따란따란따란 따란따란따란 하! 반갑습니다. 옴달샘 마술단입니다. 여기 이 멋진 사나이는 영원한 나의 파트너 스타골이에요. 프로타 스타골이에요. 첫 번째 무시무시한 마술을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목숨을 건 무서운 마술 스타골이. 여러분들께 선물을 주는 그런 마술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특별한 날을 맞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저기 저분 무슨 날이죠? 생일이죠? 500일 됐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자, 저분들로 갈까요? 저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일 기념일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이곳 아무것도 없는 이 테이블에서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코레! 그렇다 스타코레! 여기서 더 저 두 분의 기념일을 축하할 만한 그것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488호! 488호! 488호 자주! 488호 차도 어딨어? 차 빼! 지금 주차를 어디 앞에 쳐다보는 너, 저놈이 이제 차주지. 어? 지금 차를 그렇게 냅둬가지고 지금 차에 불났어. 야, 여기를 보라고 지금 차 찾고 있잖아. 어? 차! 가만히 있어봐. 여기는 차주가 없나 보네. 여기 기왕 이렇게 왔으니까 나도 마술이나 볼까, 그려? 어? 어. 자, 제가 둘까지 샜었나요? 자! 셋! 자! 따라따라따라따라. 자, 두 분 축하합니다! 따라따라따라따라. 하! 하!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술을, 저건 사기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무작위로 한 명을 뽑아서 함께 마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부터 30까지 쓴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을 여러분들께 나눠준 후에 무작위로 번호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나눠주세요. 스타코레! 어때 스타코레이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여러분 받으세요! 받으세요! 좋습니다. 무작위로 선택하겠습니다. 번호! 27번! 어디 계세요? 27번! 여기 있어요! 하하! 아니, 이게 나한테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올라가세요.
자, 그럼 무작위로 뽑힌 이분과 함께 저희의 마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술은 뇌를 굉장히 똑똑하게 만드는 그런 마술입니다. 아이, 뭔 소리야. 난 그런 거 몰라요. 나는 그런 거. 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어? 저의 이 뇌는 한 번 본 것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저는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곳 의정부에서 열차를 타서 회룡망월사 도봉산을 지나 1호선을 쭉 타고 인천까지 전 여행을 했습니다. 한 번 봤기 때문에 저는 까먹진 않습니다. 어? 사거리! 헐따스다 거리야! 저는 의정부에서 기차를 타서 의정부, 회룡, 망월사, 도봉산, 도봉, 방학, 창동, 노천, 월계, 성북, 석계, 신임원, 외대학, 회기, 청량리, 제기도, 신설도, 동매학, 동대문, 종로가, 종로산과, 종각, 시청, 서울령, 남영, 용산, 노량진, 대방, 신길, 영등포, 신도림, 구로, 구일, 개봉, 오리동, 온수, 역곡, 소사, 부천, 중동, 북해, 부평, 백운동항, 간석, 주안, 도화, 제월포, 도원, 도의장, 인천! 이걸 어떻게 다 읽었어, 이걸? 이렇게 똑똑해진 뇌를 당신의 뇌와 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 소리야? 그래! 아, 자! 아, 나의 똑똑한 뇌를 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아, 자! 내 똑똑해진 뇌를 당신께 줬습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어? 그리고 아, 내가 어떻게 이걸 그래? 말해보세요. 가만히 있어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의정부, 회룡, 망월사, 도봉산, 도봉, 방학, 창동, 녹천, 월계, 광대, 석계, 신임원, 외대, 회기, 청량리, 제기동, 신설동, 동명, 동료문, 종로 5가, 종로 3가, 종각, 시청, 서울역, 남영, 용산, 노량진, 대방, 신길, 영등포, 신도림, 구로, 구일, 대봉, 고려, 온수, 영국, 고사, 부천, 중동, 송내, 북해, 부평, 백원, 동안, 간석, 주안, 도화, 제물포, 도화, 동인천, 인천!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이제 어마어마한 마술을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마술계에서도 금기시되고 있는 이 마술, 목숨을 건 무시무시한 마술입니다. 순간이동 마술입니다. 갑니다! 뭐야 또? 아유, 아유 무서워요. 아유, 아유, 아유 무섭게 생겼어. 아유, 꽁꽁 싸면서 어디 튼튼해 보이네.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 보여. 자, 이 안으로 들어갔어. 아, 여기로? 아, 여기로? 아유, 무서운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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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습관해. 이분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분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맛입니다. 과연 이분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분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죠? 어? 저 여기 있어요. 여기 객석이 있어요. 객석.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나 여기 있어요. 대단합니다. 못 믿는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지하철 노선이나 외우자. 의정부, 회룡, 망사, 도봉사, 도봉, 망사, 창동, 녹천, 월계, 광대, 석계, 신문, 외대, 회계, 청량리, 제기동, 신설동, 동명, 동명은, 중로, 오가, 종로, 삼각, 종각, 시청, 서울역, 남영, 농산. 여러분, 지금까지의 마술은 잊으세요. 이제부터 세계 최고의 마술을 공개합니다. 우리는 옴댄스 마술! 안녕하세요, 옴댄스 마술단입니다. 여기는 나의 영원한 파트너, 스태꼬레. 스태꼬레. 여러분들 첫 번째 마술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마술, 텔레파시. 여기 있는 이 스태꼬레가 아무 숫자나 적겠습니다. 그걸 제가 알아맞힙니다. 스태꼬레, 핫! 스태꼬레! 1!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한글에 도전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스티커네.
한번 해볼까요? 네! 아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야, 실패. 하나 더. 김치. 아니, 됐어. 그만해, 그만해. 자, 이제 여러분들께 두 번째 마술을 공개합니다. 두 번째 마술, 목숨을 건 위험한 탈출 마술입니다. 스티커래. 스티커래. 했었죠. 둘, 셋, 공격합니다. 걸, 우리의 스타크는 탈출을 했을까? 이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옹달샘 마술단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만큼이라도 우리의 마술을 의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네! 꽤 있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무작위로 한 명을 뽑아서 우리의 마술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하실까요? 그 마술! 그 마술! 제가 할게요. 마술을 하신다고요? 이유가 뭐죠? 느낌 아니까. 알았어. 느낌을 알고 있다면 유상무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마술은 당신을 죽여버리는 마술이야. 멋있어서. 아이씨, 좀, 아이 좀 창피한데. 그래요? 예. 자, 손을 내밀세요. 아, 손이요? 네. 아이씨, 알을 만졌더니 제가 한번 간지럼을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자, 하지 마요. 안 했어요? 했어. 자, 이제 세계 최고의 마술, 목이 돌아가는 마술을 시작합니다. 갑니다. 당신의 목이 360도, 580도 돌아간다. 자! 여러분,
홍달샘 마스터입니다. 장동민 씨, 나오세요. 방금 들어왔던 그분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변하셨죠? 멋있었죠. 장동민 씨가 확실합니다.